가져다가 이것저것 샀어요. 이거 팔미에? 그 초코 뿌려진 건데 이것도 사고 르라보에서 바디 로션도 샀어요. 제가 여기 리스 41 그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바디 로션이 마침 다 떨어져서 거기서 또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울을 해볼게요. 아까 신세계 강남 갔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샀는데요. 르라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바디 로션을 샀어요. 심플한 포장. 짠. 이 제품이고요. 이게 흰옷기로 된 그냥 하얀색 보틀의 바디로션도 있는데 그건 가격이 좀 더 싸요. 55,000원? 5만원대. 이건 87,000원인데 이거는 그 르라보에서 선보이는 향수의 향 그대로를 다 담아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 리스 41 이 향을 너무 좋아해서 다 테스트해봤는데 역시 이게 저는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다시 샀어요. 이미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아웃핏 남기려고 찍어봐요. 오늘 가죽 자켓 입었는데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벗을 뻔했지만 그냥 입고 있었고요. 가방은 요 가브리엘 백팩. 정말 되게 편하게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인데 캐주얼 웨어에는 딱 좋은 것 같아서 잘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입은 이 가죽 자켓은 발렌시아가 제품이고 그냥 딱 거기 시그니처 가죽 자켓이에요. 그리고 데님은 걸프렌드라는 캘리포니아 브랜드 제품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그냥 기본 그레이 니트를 입었는데요. 요게 아냐인드마치라는 영국 브랜드인데 나름의 위트가 있어요. 그냥 심플한 니트 같지만 팔꿈치 부분이 요렇게 스마일 패턴이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 입을 때도 기분이 좋고 보는 사람도 그냥 요거 보면 한 번씩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구입해온 그 팔미에? 그거를 먹으려고 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팔미가레? 엄마야. 저는 한 개만 샀고요. 요게 3,000 얼마였는데 3,000원대예요. 맛있다. 되게 큰 엄마 손파이? 이런 말 하면 옛날 사람인가? 그런 엄마 손파이에 초코 디핑한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바삭바삭하면서 약간 불향스러운 느낌? 커피랑 딱인 것 같아요. 얼마나 들었어?
덥다고 콧소리를 욕하지 않은 걸 알아? 좋아요. 요것도 괜찮으셨어요? 저 네, 다 여기 거 다 봐 있어서. 아, 진짜요? 네. 언니 전신 안 나와요. 될 것 같지만 또 굶지는 못하겠어서 그냥 건강식 겸 다이어트식으로 그러면서 간장 먹고요. 콩비지 여기에 계란 하나를 터뜨려서 넣어놨어요. 봄을 느끼기 좋은 달래장. 그리고 이걸 김치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